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신림동에서 살부림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말씀 드려볼까 해서 한번 영상을 켰어요. 신림동이면은 제가 사실 고시 공부할 때 한 2, 3년 정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거주했던 곳이기도 한데 이런 곳에서 또 칼부림이 났다고 하니까 또 세간의 관심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범죄에 해당되고 어떤 형으로 처벌받아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7월 21일 오후 2시경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보여요. 이미 골목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서 사람을 죽이고 나와가지고 연달아서 30대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가지고 크게 다치게 했고 그 3명 중에 한 명은 이제 생명을 위독한 상태라고 이렇게 기사에는 나와 있어요. 구속영장이 23일날 청구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구속이 됐을 것 같고 살인죄가 기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칼로 찔렀지만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소는 아니고요. 미수라고 할 수 있겠죠. 검찰청에서도 법원에 구속영장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청구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죽지 않았다면, 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이거 특수상해죄지,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찌른 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해서 법정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왜 그러냐면은 특수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당연히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어서 월등히 법정형이 높아요. 어쨌든 살인죄가 4개라고 한다면은 가장 중한죄형의 2분의 1까지 가져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45년 이하 예,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피해자는 엄청나게 이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현재까지는. 기사에서도 조금 이제 또 특이사항을 보면은 이미 그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가 이미 소년부 성취 전역이 14회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해요. 범행 장소도 술 마시러 친구들을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데 사람이 많은 곳이라서 이제 범행 장소로 이제 정했다. 라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범죄 전력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살인 역시 이제 계획적으로 계획을 해서 저지른 걸로 보았을 때 상당히 중한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런 서블룸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조민근 변호사님께서 부산에 경찰 조사를 가 있어가지고 같이 옆에 없어서 섣불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민규 변호사 고집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사형은 선고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할 것 같은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공권력에 의해서 살인을 이제 선고하고 집행을 했다가 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뭐 그런 의견은 존중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나 사람들의 진술, 흉기와 같은 증거들로 명확하게 밝혀진 사안이고 이제 모르는 사람을 무차별하게 죽인 경우를 하고 한다면은 당연히 사형을 선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기징역이 무기죠. 이렇게 징역형 사이에서는 뭐 가석방이 가능하냐? 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법리적인 논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놈들은 사형을 선고를 해가지고 집행을 해버려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지금 신림동 칼부림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됐다고 해요. 이제 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다 공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던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그렇죠? 혹은 이제 이 사람이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공개를 해버렸는데 실제적으로 판결은 무죄가 나는 경우도 꽤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결정,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신상정보 공개나 공개된 정보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피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리는 바예요. 오늘은 이제 구속 결정이 나서 구속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신상정보 관련해서 이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급하게 유튜브 영상 켜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올바른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